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스팅어 유리막 코팅 시공인데요. 스팅어 유리막 코팅. 디프코리아 듀라일 시공인데, 지금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업체들이 뭐 시공 방법은 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 듀라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별이 전부 다 풀이에요. 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유리막 코팅은 약품이에요. 약품. 뭐 PPF나 이런 것처럼 뭐 스크래치를 방어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인데, 지금 디프코리아 듀라일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 셀프 힐링 기능이 있다 보니까 스크래치 복원이 돼요. 스크래치 복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좀 두껍게 발라지죠. 두껍게. 그리고 보통 유리막 코팅이 발라질 때 보시면 그 무지갯빛이 날 거예요. 무지갯빛이 나는 거는 거의 발수 능력만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유리막 코팅은 보통 수명이 뭐 많게는 3개월에서 아니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뭐 2년, 3년, 어떤 데는 뭐 5년, 7년, 10년, 뭐 15년짜리도 있죠. 평생 보증. 근데 보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유리막 코팅이 여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앞게 발라지는데, 이거를 눈으로 버핑이 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 외에는, 사실 현미경으로 봐도 정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통 업체들 홍보를 보시면 유리막 코팅이 뭐 10년 갑니다, 뭐 평생 갑니다, 뭐 절대 안 벗겨집니다, 아니면은 뭐 세계 최고입니다, 뭐 특허입니다. 유리막 코팅은 특허가 없습니다. 유리막 코팅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리막 코팅은 보통 길어봐야 2-3년이에요 길어봐야. 그것도 피막 기준. 물론 피막이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뭐 저희 디프코리아 듀라일 같은 경우는 듀라일 플러스가 있어요. 총 2회, 3회까지 입혀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피막이 5년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저희는 5년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보통 2-3년 정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운행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 차고가 있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짜 드라이브 정도 슈퍼카 타듯이 그렇게 한다면 10년, 20년도 유지가 가능하겠죠. 또한 보통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 관리제라는 걸 많이 팔아요. 관리제를 꼭 발라줘야 된다. 물론 바르면 좋습니다. 발수력도 향상이 되고 슬립감도 향상이 되고 광도도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되죠. 근데 그거를 그 바르지 않고 그냥 노말 상태로 세차만, 뭐 기본적인 세차, 디테일 세차죠. 폼 세차 정도만 해서 10년, 20년 유지 가능하다면 그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업체 사장님들. 뭐 피막이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갖고 오면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유리막 코팅은 그냥 단지 약품이며, 현재 그 자동차 신차 출고 시 도장 상태는 최고 광도의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70에서 80%. 여기에 30%를 가미시키는 정도가 유리막 코팅이고, 일단은 유리막 코팅의 장점은 세차 관리가 되게 편합니다. 발수가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방호가 좋고, 그 다음에 뭐 오염물이 묻었을 때 고착이 잘 안 되고, 도장 뭐 클리어층으로 파고들지가 잘 않는 그런 장점 때문에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최대 장점은 광도죠. 광도. 이렇게 막 광도가 유리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디프코리아 지금 프로샵 사장님들께서 열심히 지금 시공을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유리막 코팅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건식 타입이 있고 습식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뭐 노버핑이라고 해가지고 버핑을 하지 않는 자동 레벨링이 되는 뭐 제품들도 있는데, 사실 유리막 코팅은 뭐 세라믹 코팅, 그 다음에 뭐 무슨 코팅, 뭐 티탄 코팅,
별의별 코팅이 다 있어요. 근데 항상 디프코리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리막 코팅은 그냥 규소입니다. 규소. 똑같아요. 한마디로 규소가 뭐냐면 그 세라믹이죠. 세라믹이 들어갔다는 거는 모든 유리막 코팅은 똑같이 세라믹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라믹 코팅이 될 수도 있고 티탄 코팅이 될 수도 있고 뭐 글라스 코팅이 될 수도 있고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냥 더 있어 보이게 하려는 멘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유리막 코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리막 코팅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그 디프코리아 듀라일 같은 경우는 습식 버핑에 건식 버핑까지 2회를 총 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물도 있어야 되고, 물이 있는 건 뭐냐면 빠른 경화를 위해서 유리막 코팅이 이제 경화가 되는 과정을 보시면 습도가 있어야 되고 너무 고온이 아닌 적당한 고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냥 건식으로 펴 바르고 건식으로 닦다 보면 도장에 흡착도 잘 안 될 뿐더러 아무리 유리막 코팅 뭐 열처리, 근적에선 열처리를 고온으로 해도 경화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습기와 그 유리막 코팅 규소가 SI가 만나야, 그래서 SiO2거든요. O2. 근데 이제 규소와 공기 중에 습기가 만나야 경화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공기 중에 이 뜨거운 여름에 습기가 어디 있어요? 비 오는 날 말고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부터 습식 도포, 습식 버핑을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뭐 지금 잠깐 보네트 지금 시공이, 1차 시공이 끝났는데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강도가, 이거는 뭐 모터쇼에 나가도 될 정도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유리막 코팅 시공을 빨리 진행을 하고 이제 바로 열처리를 해야 돼요. 그 디프코리아 제품은 빠른 경화 타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빨리빨리 상온 경화를 시켜줘야 돼요. 경화 시키는 과정 중에서 다시 한번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유리막 코팅 도포가 끝나고 지금 한참 열처리 중인데요. 지금 열처리 시작한 지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엄청 덥습니다. 지금 날씨도 더운데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유리막 코팅을 하고 열처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열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 어떤 분들은 뭐 퍼포먼스다, 어떤 분들은 필요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뭔 의미가 있냐, 유리막 코팅 자연 경화가 좋다. 근데 사실 유리막 코팅은 어찌 됐건 간에 강제 경화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떤 뭐 페인트라든지 뭐 니스 뭐 이런 거를 뭐 벽에다 발라놓고, 실리콘 특히 뭐 이런 거를 발라놓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자연 경화 시키면은 보통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리지만, 고온에서, 그렇다고 고온이 뭐 100도 200도가 아닙니다. 60~70도 이 정도 고온에서 한두 시간만 놔두면 바싹 말라요. 유리막 코팅도 똑같아요. 약품이기 때문에,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온 경화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 지금 SiO2, 그러니까 Si와 공기 중에 산소, 그 다음에 습도, 습기가 있어야만이 그 경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경도도 여기서 이루어져요. 자연 경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많게는 뭐 15일 정도, 이 정도 있어야 완전 경화가 되면서 피막이 딱딱해지지만, 강제 경화는 그 시간을, 길고 긴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그렇다 해도 뭐 강제 경화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자동차에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되지는 않고, 아무래도 7일에서 뭐 15일 이 정도 기간에 강제 경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몇 시간만으로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경화를 하는 이유고, 그렇다 해서 뭐 고온으로만 무조건 경화를 시키면 좋다, 그건 아닙니다. 현재 뭐 습도나 뭐 공기 중에 습도, 습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바닥에 물기가 있는 세차장,
여기에서 강제경화를 하면 사실 더 좋아요. 유리막 코팅은 물과 만나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경화가 되는 방식인데, 그냥 진공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고온으로 경화시킨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여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공기 중에 습기는 항상 존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화시키기에 딱 좋은 우리나라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은 셀프 힐링 기능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뭐 완전히 막 깊게 스크래치가 난다고 해서 뭐 제거되지는 않고 잔 스크래치 정도는 뭐 히팅건이나 드라이기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도 충분히 제거가 되죠. 또한 이제 뭐 경도를 떠나서 광도는 정말 유리처럼 정말 유리 같은 이런 광도를 나타내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요렇습니다. 이게 뭐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정말 요렇게 광도도 좋아지고 그리고 피막이 타 제품보다 3배 정도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테스트를 진작부터 해봤지만 자동 세차를 들어가도 커버가 될 만큼 그 정도로 딱딱한 피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박리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물때가 많이 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유리막 코팅은 어떤 제품을 시공해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유리막 코팅을 했어도 안 했어도 관리는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이제 관리라고 하면 기본 세차예요. 뭐 물 뿌리고 흙먼지 털어내고 그 다음에 뭐 거품칠하고 물기 제거 잘하고 요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코팅을 안 한 차들은 물기 제거도 힘들지만은 오염물이 도장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유리막 코팅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막 코팅을 했을 때 최대 장점은 광도가 죽질 않아요. 광도가 항상 세차를 하면 신차보다 더 신차 같은 그런 퀄리티를 항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열처리, 그 지금 더워서 못 익혔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코에서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열처리 시공이 이제 뭐 한 10분 정도 더 되면, 보통 저희가 20분에서 30분 사이를 하는데, 지금 열처리 부스를 보시면, 열처리 부스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가깝죠. 차간 거리가 열처리 등기구하고 제일 이상적인 거리가 이렇게 50cm입니다. 50cm 열처리 등기구하고 차 도장 사이가 50cm 이 정도가 제일 잘 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도장이 이제 너무 가까이 붙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멀다거나 하면은 열처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디프코리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작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열처리 작업이 끝나면 이제 탑코트를 발라주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피니쉬 촬영 한번 해야겠죠. 이제 햇볕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끝났고요. 지금 차량, 스팅어 차량 출고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주님이 2층에 지금 와서 계시고 잠깐 촬영을 부탁드려서 지금 촬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팅어 차량 지금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어떠신가요? 디프코리아 퀄리티. 광도가 어마어마하죠. 차주님이 지금 2층에서 쳐다보고 계신데 시끌벙글합니다. 지금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은 이렇게 광도가 어마무시할 정도로 정말 좋아요. 이게 햇볕에서 꼭 찍어서가 아니고 광도가 거울 같아요. 거울. 뭐 경도는 당연히 뭐 9H에 셀프 힐링 기능이 있고 피막은 약
3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차주님들이 운행하시면서 관리를 하셨을 때고, 지금 저희가 디프코리아 매장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면은 이거는 보통 한 5년 정도 유지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방도 한번 볼까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 그 듀라힐이 손님들한테, 고객님들한테 이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 정도입니다. 자, 보시면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하죠.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스팅어 차량이 펄감도 되게 많다 보니까 뭐 더 반짝거리는 것도 있지만은, 야, 진짜 저희가 작업했지만은 아트입니다. 아트. 정말 이렇게 그 차량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싶으신 차주님들은 디프코리아 전국 대리점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 지금 전국 대표 번호가 1688-2526, 지금 뭐 수원점, 용인점, 평택분점, 천안점, 그 다음에 군산점, 전주점, 부산점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원주점과 대구점은 10월달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프코리아 언더코팅 상용차 샵이 생겨요. 상용차 샵. 예를 들어서 뭐 그 1톤 포터 이상, 그다음에 캠핑카, 뭐 버스, 큰 트럭, 리프트에 못 올라가는 차량들은 디프코리아 상용차 샵에서 이제 시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마산에 생기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대박이죠.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디프코리아 어떠신가요? 디프코리아 퀄리티는 어디 가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팅어 광택 PPF 유리막 코팅 시공이 끝났고요. 더 유익한 정보로 더 고퀄리티 시공, 그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